마지막 질문만큼은 선생님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이 무속인의 길을 또 걷게 되셨는지. 15살에 무당이 내렸어요. 학교를 다니다가 자꾸 이제 저는 자꾸 쓰러졌어요. 쓰러지고 병원에를 가면 변명은 없고 엄마가 여기저기 이제 무당집을 다니다 보니까 무당이 내릴 것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너무 놀래서 안 내리게 하려고 이제 계속 이제 그래도 학교를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제 가을 가면 전혀 학교를 못 다닐 거라고 이제 하시는데 가을 정도가 되니까 더 심해져서 더 쓰러지다 보니까 학교를 정말 더못 가게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학교를 이제 못 가고 구슬을 내린 구슬을 하게 됐죠. 15살이에요. 어머니가 인천에 이제 꽃맞이 구슬로 무용문화재 이제 보유자를 이제 하시면서 제가 이제 그거를 뒤를 이어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같이 이제 그거를 전승을 하면서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없고 그냥 어머니하고 뭐 무당 생활하면서 정말 뭐 집, 굿 그것만 하고서 이렇게 살아서 평생을 하고 30년 넘게 사는 거. 요즘에 뭐 손님 보고 굿 댄이고 전수관에 가서 뭐 제자애들 전승시키면서 가리키고 그런 하면서 이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되게 어린 나이셨을 텐데, 네네. 그때 당시 선생님의 기분은 어떠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무당이니까 무당을 해야 되는지만 알고 15살에 신내림 구슬 받으셨을 거잖아요. 그 신내림 구슬 받은 날 기억나시죠? 그날 선생님의 기분 좀 어땠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산신 할아버지가 오고 보미 할머니가 무당이셨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할머니가 오셨다고 울고 뭐 제가 이제 글립을 가서 남의 집 가서 이제 상을 떠오고 이제 이런 하면서 한거막 구슬하면서 울었던 거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구슬했던 생각은 이제 너무 잘 나죠. 그리고 뭐 무당이 되면 친구를 만나면 안 되고 사회생활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이 구판에서만 놀아야 되는지만 알고 정말 이 생활만 하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3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선생님이 기억하는 가장 좀 힘들었을 때는 좀 언제예요? 가장 힘들었었던 거는 우리 신어머니가 평범한 신엄마가 아니고 너무 큰 어르신이었다는 점이 중간중간이 너무 힘이 들었었어요. 왜냐면, 그냥 평범한 신엄마였으면 연이 그냥 굿만 다니면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언제 이제 뭐, 맨 처음에 이 꽃맞이 말고, 서해안 풍어제라는 이제 김금화 선생님 밑에 조교로 계셨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어머니가 이제 공연을 다니실 때 같이 10년이라는 세월을 김금화 선생님 네를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니면서 고생을 무척 많이 했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을. 신엄마네 집에서 고생한 것보다 김금화 할머니네 다니면서 고생을 더 많이 했죠. 10년이라는 세월을. 김금화 선생님한테 나오셔서 또 이제 인천에 여기 문화재를 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일들이 또좀 많아요.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조금 많이 힘들었고, 그냥 그럴 때마다 그냥 우리 신엄마가 평범한 그냥 무당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심정. 그런 게좀 많이 힘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앞으로 어떠한 무당이 되고 싶으세요? 우리 어머니께서 이런 이제 해놓으신 인천에 그래도 뭐 무형문화재 24호 그래도 꽃맞이 꽃을 그래도 그냥 열심히 잘 이끌어서 내 제자한테 잘 물려서 해주는 게제 꿈입니다. 바람이고.